이렇게 캘로그예요. 저희 캘로그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을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한 책을 한 번씩 나오는 편이에요. 사람이 이제 보였다 하면은 바로 도망을 가지고 숨기 바빠서 저도 얼굴 보기가 되게 힘들어요. 얘가 기본적인 먹고 씻고 싸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케어를 해줘야 되는데 얘가 저를 마주치면서 얘가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가지고 좀 많이 속상해요. 오레오 나왔어요. 오레오. 오레오 간식? No. 킬로그 사료 먹자. 사료 사료. 아, 원래 저희 집에는 엄마랑 아빠 그리고 켈로그 이렇게 세 마리가 있었었는데 그 둘 사이에서 이렇게 세 마리가 태어나가지고 그 중 한 마리가 오레오였거든요. 근데 오레오가 유독 겁이 많긴 했지만 그래도 자기 형제들이랑은 잘 지냈는데 어미가 오레오를 물고 입질하고 공격을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약간 어쭈쭈쭈쭈쭈 그랬죠? 아 예뻐. 오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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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레오. 사람을 싫어하지는 않는데 이제 관심은 받고 싶으면서도 뭔가 주저주저하는 그런 경계선에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아이들이랑 잘 지냈던 아이들은 또 이제 그 사람한테 또 친밀도를 느끼려면 시간이 더 걸리고 아빠, 켈로그, 오레오 이 세 명이 물이거든요. 네, 근데 물인데 자기를 왕따 시킨다고 생각하면 더 신경질만 나는 거예요. 살아있는 귀뚜라미나 미런 같은 것들을 좀 이제 잡아보는 훈련을 한다든지 놀이 같은 것들로 이제 승화시켜가지고 해본다든지 이제 아빠하고 더 많이 교감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미어캣을 사랑하는 만큼 더 공부를 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